천자령 가는 길의 풍경은 청명한 가을 하늘 같다. 대관령에 가까워오자 갑자기 날씨가 심술을 부린다. 이곳은 대관령 휴게소다. 일기예보는 밤늦게 비 소식인데 벌써부터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도 비를 맞고 선자령에 올라야 할 것 같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눈을 밟고 올라온 길인데 오늘은 봄비 맞은 할미꽃이 나를 배웅하는 것 같다.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오늘은 또 선자령에 왔습니다. 그래서 밥은 또 이제 초밥을 준비했고, 혼자 먹으면 항상 저녁 한 끼 먹는 거니까 간단식으로 먹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밥 하나 준비를 했고, 초밥 먹겠습니다. 아우, 배고프네. 밖에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어우, 깜짝도 안 보여. 닭똥집에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시쯤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잠자리에 지금 들 시간이고, 지금 바깥에는 비는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습니다. 바람은 좀 많이 부는 편인데 안개가 아주 촉해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취침을 하는 걸 하고, 내일 아침에 운해가 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해를 찍는 거로 그렇게 하고 일찍 이제 오늘은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죠. 어느새 날이 밝았다. 바깥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다. 아침 안개 들이운 선자령의 풍경은 마치 몽환적인 분위기다. 온통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들었네요. 운해가 작길 줄 알았는데 안개가 착 이렇게 껴있는 게 오히려 분위기도 더 멋지고 그러네요. 상당히 멋집니다. 아, 분위기 아주 끝내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가 싹 걷혀가지고 아, 순간을 놓쳤어요. 아, 너무 아깝네요. 다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멋집니다. 운해가 쫙 있는 것도 운치가 있지만, 안개가 이렇게, 새벽 안개가 이렇게 깔리니까, 그것도 붉은색의 텐트가 딱 초원에 있으니까 아주 더 멋지네요. 풍차도 돌아가고. 이국적인 풍경 아닌가요? 아,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이야, 황홀하네. 진짜 멋집니다. 이야. 밤새도록 봄비가 좀 내리더니 아침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거냐. 이야, 진짜 멋지네요. 선전행의 또 다른 모습을 보네. 이야, 정말 멋있다. 완전 그림이네, 그림. 맨날 그냥 눈만 밟고 선전행 올라가지고 이런 풍경 보니까 참 이국적이네. 아우, 새벽에 일어났더니 안개가 껴가지고, 아, 운해가 없구나 생각했더니 의외로 그냥 분위기가 더 좋네. 기가 막히네, 풍경. 하늘도 좋고. 예. 근데 너무 또 다 꽂히면은 또 멋이 없으니까. 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잠깐 일어났었거든요. 예. 나도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몇 컷 더 찍느냐고 찍었지. 하늘빛이 더 좋아졌어. 이야, 안개비 맞고 올라온 보람이 있네. 너무 멋지네. 모습을 또 보여주다니. 또 안개가 물려와가지고 회색빛으로 세상이 물들어버렸네. 야, 진풍경 보네 오늘. 너무 멋지네. 나 선전행 올해 3번 왔는데 3번 딱 나 혼자였거든? 오늘 말 자네가 와가지고 둘이랑 4월 12일 날 춘솔 온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 고속도로엔 저 꽃이 그냥 만발했는데 여기 이렇게 온천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나 혼자였어. 오늘 너 혼자였구나 생각했더니 누가 뚜벅뚜벅 올라오더라고. 진짜 멋진 거 보네. 아, 이제 풍차가 이제 안개 속에서 서서히 또 나타나네. 아, 정말 멋있네. 갑자기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가 안개가 또 크악 또 몰려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진짜 봄비 내리는 선자령 아주 그냥 회색빛으로 물들었네. 와, 정말. 보인다, 또 보인다, 보인다. 오! 야, 아주 끝내준다. 와, 아주 천지가 개벽을 가는 건. 야,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워. 또 몰려온다, 또 몰려와, 안개. 기가 막히네.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거야 이거? 야 멋지네. 야 아주 그냥 모습이 시각각으로 변하니까 하늘 열리는 거 맞죠? 야 하늘 열리는 거 봐. 초원 위에 홀로 있는 나는 마치 꿈나라에 온 듯하다. 오늘도 아름다운 산천을 찾아 선자령 능선길을 걷고 있다. 완전 그림입니다. 아주 멋지죠? 분위기? 안개 자욱한 회색빛 세상에 빨간 텐트 한 동이 당근하니 있으니 아주 멋집니다. 어느덧 봄비 내리는 선자령이 백패킹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오늘도 선자령이 능선길에 또 다른 발자취를 남기고 길을 나서본다.